거의 바로 첫째가 생겼어요. 그리고 또 둘째랑 셋째가 이제 되게 바빠요. 아침은 거의 서서 네.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네. 아들 둘이거든요. 어저께 저녁에 치킨 사줬어요. 돈이 오늘 들어올 거야 아마 하나방에서. 너희도 행복해라 이런 식인 거죠. 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파온. 하나파온 혁신기업 인턴십을 통해서 더 스티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김종미입니다. 소리빗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. 대학원을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거의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. 그래서 프리랜서로 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하다가 경력보유 여성, 거기다가 이제 다자녀 지원이 있다는 걸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. 지금 아들 둘이거든요. 유치원, 그 다음에 기관 같은 데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. 미술 강사요. 그래서 뭐 스케줄도 불규칙하고 그리고 수입도 불규칙하잖아요. 그래서 하나파워 혁신기업 인턴십을 뽑는다고 해서 아 이때다. 장애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사실 아이를 키워본 그런 경험이 없다 보면 상담을 하거나 부모들을 이제 가이드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있으신 상태에서 단절이 있더라도 저의 비전, 이런 소셜미스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교육복지 대상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다가 보니 그냥 스킬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력 중에 육아를 해본 경험, 출산을 해본 경험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경력이지 않을까? 제가 여기 더스티치에서 와가지고 상품 개발을 한다라는 건 새로운 거거든요. 수업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는 게 작가님들이 많으세요. 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. 계속.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는 치료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생각하면서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이 저는 제일 지금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 월급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. 근데 정말 저에게는 행운인 거죠. 거기에다가 다자녀 30만 원 또 준다고 하니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치킨 사줬어요. 돈이 오늘 들어올 거야 아마 하나방에서. 너희도 행복해라 이런 식인 거죠.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유로운 출근 시간 때문에 아이들을 좀 잘 등원시킬 수 있고 잘 갔다 와 이렇게 이제 뭐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고 또 아 되게 잘 지원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. 다섯 글자로 말하라고 하면 내 이름 찾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. 나이 들면서 내 이름 불리는 게 쉽지 않아요. 출퇴근 사인을 김종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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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써야 되거든요. 누구 엄마가 아니라 김종미 쌤 이렇게 불리는 게 좋아요. 경력보유 여성으로 또 아이를 키웠던 그 경험을 토대로 더 큰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자기의 적성에 더 맞는 직장을 찾아서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하나파온 인턴십에 지원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모든 정말 워킹맘들 정말 화이팅입니다.